안녕하세요. 배어봅사 관광영어 진행의 강유란입니다. 다들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내드린 퀴즈 모두 풀어보셨겠죠? 자, 두 문제를 내드렸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성산일 출봉에 어떻게 가나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How can I get to 성산 Sunrise Peak? 자, 두 번째 표현은요. 701번 버스를 타서 성산일 출봉역에서 내리세요 라는 것이었는데요. Take bus number 701 and get off at 성산 Sunrise Peak Station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표현 두 가지 중 첫 번째는요. 자신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의사 표현하기고요. 두 번째는 가격 묻기 표현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상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how can I help? Oh, I want to buy entrance tickets. How many do you want? One adult. How much is it? It is 1,000 won. Here it is. Here is your ticket. Enjoy it. Thank you. Bye. Bye.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의사 표현하기입니다. 대화에서 외국인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I want to buy entrance tickets. I, 나는 want, 원한다, entrance tickets, 입장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want, 나는 원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가령 나는 감귤 주스를 원해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감귤, 영어로는 tangerine이라고 합니다. 자, 감귤 주스 원해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want tangerine juice. 다시 한번 I want tangerine juic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일날 먹는 미역국을 원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역, 영어로 seaweed라고 하고요. 국은 영어로 soup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미역국 원해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I want seaweed soup. I want seaweed soup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나는 그 책들, 들. 예전에 제가 그 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영어에서 S를 붙여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자, 책 한 권은 book이라고 하지만 책들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books.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그 책들 원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I want the books. 다시 한번 I want the books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표현에서 보면요, 여러분. I want buy entrance tickets 라고 하지 않았어요. buy 앞에 to라는 단어가 있었네요. 이게 왜 있는 걸까요? 자, buy라는 단어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사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I want buy entrance tickets 라고 한다면 나는 입장권 사다를 원한다 라고 해서 다소 해석이 이상해지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나는 입장권 사는 것을 원해요 라고 얘기해야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다시 말해 사다를 사는 것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바로 이 앞에 있는 to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want buy entrance tickets 라고 하는 것보다 I want to buy entrance tickets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쇠소각을 방문하고 싶어요 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자, 방문하다는 vis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다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I want to visit 쇠소각. 다시 한번 I want to visit 쇠소각.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표현할 때
I want라고 일단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사과나 책 이런 것 같이 사물의 이름이라면 그대로 다음에 넣으시면 되고 수영하다, 읽다와 같이 다로 끝나는 동작의 단어라면 to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단어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표현, 가격 묻기입니다. 대화에서 외국인 친구는 이렇게 물었죠. How much is it? How much? 얼마? Is? 인가요? It? 그것은? 자, 제가 예전에 is를 선택할 때는 항상 are과 비교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상이 한 개일 때는 is를 쓰지만 여러 개일 때는 are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한 권, 그 책 얼마예요? 라고 물을 때는 How much is the book? 이라고 하지만 그 책들 얼마예요? 라고 하기 위해서는 How much are the books?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길을 지나가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셔츠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셔츠를 사고 싶은데 그 셔츠 얼마예요?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셔츠는 영어로 shirt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셔츠 얼마인가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How much 한 장이기 때문에 is the shirt. 다시 한번 How much is the shirt?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의 예쁜 모습을 담은 열쇠고리들이 눈에 보입니다. 사고 싶습니다. 그 열쇠고리들 얼마죠? 라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열쇠고리들 여러 개이기 때문에 How much are the key rings? 다시 한번 How much are the key rings?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다음 두 가지 표현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첫 번째 표현, 나는 제주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표현, 제주로 가는 항공권은 얼마인가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두 가지 표현, 첫 번째, 나는 무엇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얼마인가요? 이 표현들을 열심히 익히시면서 알찬 일주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재밌는 에피소드와 새로운 표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